그럼 차우 차우 차우.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게 뭐예요? 이런 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한 번 더 부르면서 다른 노래 넘어가겠습니다. 어? 그럼 차오 내게
요즘 임신 중이잖아. 그러면요, 아 그래, 너가 힘들고 뭔가 생각이 날 때 그래도 엄마가 생각이 나는구나. 응? 얘한테는 엄마가 벤치야. 그러잖아요. 뭐 돈 없어서 못 사 먹는 게 아니잖아. 위안을 받고 싶은 거야. 엄마가 자기 힘들 때 손을 뻗치면, 자기가 힘들 때 아빠한테 손을 뻗치면 언제든지 달려와주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사다가 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벤치라는 그런 마음. 그래서 제가 저는 나이가 들면요 다 어른인 줄 알았어. 응? 그랬더니 시집 안 가면 어른도 아니더라. 시집 가야 어른이 돼. 생각이 그만큼은 깊어진다는 거지. 그런데 시집만 갔다고 애 어른 되는 거 아니다. 애를 낳아야 돼. 그래서 애 낳은 사람과 안 낳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. 깊이가 다르고. 그렇죠? 애 낳았다고 다 어른 되는 거 아니오. 애를, 아니, 시집 보냈다고 되는 거야. 애를 낳아봐야 돼. 그래야 할머니, 할아버지가 되면서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죠? 그래서 또, 이 아이가 자라서 또 시집 장가를 또 가게 되고. 그러면 더 그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더 깊게 있는 것 같아요. 벤치 노래 함께 했습니다.